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예. 자, 드디어. 저희 새해 첫 어탐입니다. 그렇죠. 새해 첫 어탐 1월 3일 날 아마 이 영상이 올라갈 것 같은데요. 저희가 말일 날 했기 때문에 이제 주말 끼고 지나가지고 이게 올해 첫 어탐이 되는 거죠. 그렇죠. 네. 임인년입니다. 임인년. 임인년. 네. 임인년. 네. 네. 이, 호랑이에. 예, 그렇죠. 자축인묘 진사오미 신유술에서 자축인에 해당하죠. 네. 임인년. 그리고 앞에 이제 그 임이 이렇게 해서 뭐야 갑을병정 무기경신 임계 임계가 이제 흑색이에요. 어허. 그러니까 흑호해 흑호해가 흑호. 되는 거죠. 네, 검은 호랑이 멋있죠. 멋있네. 크, 멋있네. 흑호. 그 딱 흑호 보면은 그 예전에 그 볼트론 있잖아. 어. 그 사자 어. 사자 그 로봇 중에 어디가 흑호였더라? 팔인가 다리인가인데. 그왜 생각의 흐름이 그쪽으로 가는 거지? 아니 나 그거 진짜 좋아했거든 볼트론. 자, 근데 볼라이온. 흑호라고 하면은 무늬는 흰색인 거야? 응? 흑호라는 게 근데 있긴 있나? 흑호 하면은 무늬가 흰색이야? 그러니까 흑호가 근데 그 궁금하네? 아 그러네. 그러니까 백호랑 흑호랑 이게 흰 무늬의 검은 줄 무늬인 건지 검은 무늬의 흰 줄 무늬인 건지 어떻게 알아? 많은 아, 게 있다. 아 이 흑호가 무늬가... 아니야. 그러니까 검은 게 훨씬 일반적인 호랑인데 검은 게 훨씬 많은 게 흑호네. 아~ 이런 거. 어. 아 그렇구나. 멋있다. 일단 원래 색에서 흑, 어. 이제 흑색이 훨씬 많은 느낌. 그냥 흑호라고 부르는구나. 그렇죠. 네, 흑호. 그렇습니다. 실제로 그 백호는 이제 그게 없어가지고 약간 알비노 그 있잖아요. 백호는. 그래서. 근데 흑호는 본 적이 없어서. 흑호는 본 적이 없죠. 그래서 올해는 검은 호랑이의 흑호다. 멋있는 흑호. 해다. 어. 그렇죠. 멋있네. 네. 흑호. 그리고 약간 발음이 이민년. 이민년. 뭔가 이민. 이민. 안 돼. 그러지 마. 급격한 변화가 있을 것 같은 해라 그랬는데 아. 이민으로 시작하는. 자, 이민년의 첫 시작은 상큼하게. 상큼하게. 오렌지 우드로 해보겠습니다. 오렌지 우드. 우리가 이제 그 지난해 2021년도의 마지막을 지우드로 끝냈고 시작은 오렌지우드 이렇게 해보겠습니다. 자, 그래서 별명을 지어놨죠. 지목, 귤목. 네. 지목은 탱자나무, 귤목은 귤나무. 탱자나무 실제로 본 적 있어요? 전혀 본 적 없어요. 아 진짜? 어, 탱자나무 본 적 없어요. 가시 이렇게. 어 맞아. 탱자나무가 가시 있다는 건 알아요. 네. 가시가 이만해요. 어 그렇구나. 넝쿨처럼 이렇게 막. 네. 그렇군요. 탱자나무 본 적이 없구나. 어, 탱자나무 실제로 본 적은 없어요. 지난해 말부터 올해 초까지는 이제 감귤류 특집 시트러스 스페셜 탱자에서 귤로 오는 만다린이야? 어 만다린이지 만다린. 자 그렇습니다. 참네. 아, 자 이민년의 시작을 오렌지우드로 하고 있습니다. 오렌지우드. 네, 오렌지우드의 에코 L 모델입니다. 내추럴 피니시고요. 이게 가격대가 60만원. 오렌지우드에서는 원래 저가형대를 많이 했기 때문에 가격이 좀 있는 편이죠. 이 정도면은. 으흠. 최근에 썼던 오렌지우드가 2021년도에 7월 19일에 썼던 36만 9천원짜리. 요게 이제 그 이런 거 있잖아요. 올리버 M, 올리버 C 뭐 이런 이렇게 모델명 붙는 뭐 모건 기억나시죠? 맞아요. 맨하탄 뭐 이렇게 맞아, 해서 맞아. 이거 다 약간 엔트리급이었거든요. 이 점수도 좀 가격대도, 낮아요. 가격대도 가격이 워낙 낮다면 뭐 사운드 점수 막 10점대 중반 이렇게 나오니까 뭐 점수가 잘 나올 수가 없죠. 이게 올리버 JRM 모델 L, 올리버 JRML 모델. 이 L이 이제 라이브죠. 라이브. 라이브. 그래서 픽업 장치가 달려 있는 모델에 L이 붙는데 지난 시간에 했었던 올리버 JRML 모델이 평균 점수가 57.5점. 그리고 올리버 C가 60점. 어, 올리버 C가 오히려 사운드 점수가 더 높게 나왔네. 17, 17 이렇게 나오고 네. 3첩 반상. 뭐 중간만 가도 괜찮아. 뭐 이런 한 줄 평에 60점이 나왔었습니다. 올리버 C. 그리고 올리버 M 모델이 58.5 이렇게 나왔고요. 그리고 모건과 맨하탄 같은 경우에는 예전에 이제 스쿼드가 아니었죠? 아닐 때라 7.5, 8.0 이 정도 점수대에 들어가 있습니다. 중저가 정도라고 볼 수 있겠죠. 엔트리그 다음 급 59만 9천 원. 세 개 모델 오늘 다 가격 같고요. 세대 연속으로 오렌지우드 해보겠습니다. 네, 좀 기대가 되는 게 저가 형태로 나왔던 것들 점수가 조금 이렇게 좋은 편 아니었기 때문에 이거는 가격이 너무 높으니까 좀 더 좋아지지 않았을까? 퀄리티 컨트롤이 네. 조금 더 되지 않았을까 기대를 해보면서 에코 L 모델 내추럴 피니시 그리고 브루클린 L 모델 내추럴 피니시 마지막 시간에는 메이슨 L S L 모델
네, 내추럴 피니시. 전부 다 가격 동일합니다. 자, 첫 시간에 에코엘 모델부터 가볼게요. 59만 9천원이고요. 메이드 인 차이나. 전장 103.5cm, 무게는 2.18kg, 두께는 118mm, 구프레 뒤뚤레는 75mm입니다. 드레드너 쉐입의 솔리드 스프루스탑이고요. 레이어드 포페로. 피니시는 둘 다, 바디에는 글로스, 그리고 4개는 사틴 피니시가 적용이 되어 있네요. 4개 마호가니고요. 골드 다이캐스트 헤드머신의 블랙 버튼, 본넛의 지판은 5방콜입니다. 피쉬맨의 플렉스 플러스 T EQ가 들어가 있고요. 브릿지 역시 5방콜. 이거 너트너비는 안 나와 있는데 한번 재볼게요. 43딱 떨어지네요. 이게 뭔가 약간 귤 알갱이 같은 그런 느낌의 인레이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귤 알갱이. 쌕쌕 먹다 보면 아, 씹힐 것 그렇죠. 같은 그런 쌕쌕. 알갱이. 여기에 또귤 알갱이 하나 이렇게 딱 들어가 있죠. 쌕쌕 생각난다. 쌕쌕, 그 그렇죠. 맞아요. 네, 여기 지금 드레드넛의 탑솔이죠, 탑솔. 탑솔. 네. 예, 43이어가지고 반주용으로 좀 좋지 않을까? 그렇습니다. 네, 그런 생각이 반주용으로. 좀 그럼 사운드 드네요. 들어보겠습니다. 자, 사운드 들어보겠습니다. 그냥 무난하네요. 깔끔하죠. 네. 네네. 근데 제가 듣기에는 그 드레드넛인데도 불구하고 중음이 조금 많은 것 같아요. 많다라는 표현보다 중음이 조금, 있어요. 네, 조금 네. 있습니다. 네, 그런 느낌이에요. 자, 핑거 사운드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엔트리급 이상의 그런 퀄리티는 분명히 느껴지는데 어떤 뭐 특징이 뭐 확실하거나 어떤 성향이 뭔가 확 느껴지거나 이런 건 아니고 네. 전반적으로 그냥 포페로 그 마호가니 계열의 스프루스탑 사운드 예상 가능한 맞아요. 범주 내에 있습니다. 네, 예상 가능한 느낌이죠. 네. 자, 앰프 사운드 들어보겠습니다. 자, 앰프는 여기 보시면 이렇게 세 개가 있고요. 베이스, 트래블, 그리고 볼륨. 볼륨. 네. 그리고 여기 이제 누를 수 있는 게두 개가 있는데 하나는 페이지고요. 여기 누를 수 있는 거 네. 페이지고 하나는 여기서 누르는 거 이제 프레싱하고 계시면은 누르고 있으시면 튜너. 튜너로 바뀝니다. 네. 그럼 다 중립으로 두고 네. 가보겠습니다. 자, 아까 말씀드렸던 미들만 것처럼 빼면 될것 네, 같은데요. 미들만 쭉 빼볼게요. 네. 얼마나 빼셨어요? 거의 0까지 빼도 될것 같은데. 다안 뺐어요. 더 네. 빼볼까요? 네, 더 빼볼게요. 0까지 빼고 하이 살짝 들었습니다. 네. 이게 만져보니까 베이스가 상당히 잘 먹어요. 베이스 하이 다잘 먹거든요. 들려드릴게요. 베이스 0으로 했을 때. 아예 없어지네. 올라오는 게 들리시죠? 네. 이게 중립이에요. 중립도 베이스가 꽤 세더라고요. 어우, 강하다. 그죠? 중립만 돼도 베이스가 꽤 나와요. 맞아. 이제 하이 해볼게요. 네. 뺐습니다. 이게 컨트롤 예민해요. 진짜 세게 올라오네요. 네. 네. 그래서 본인이 원하는 거를 이게 딱 약간 디테일하게 잡을 수 있는. 잘 잡히네요. 네. 그럼 핑거 사운드 들어보겠습니다. 정리정돈이 아주 잘 돼요.
정리정돈을 잘 하면은 앰프 사운드는 뭐 꽤 괜찮은 편이고요. 그리고 기본적으로 내추럴 사운드 미들이 많기 때문에 그런 맞아요. 부분들이 증폭이 되는 거라는 생각이 드네요. 자, 이렇게 사운드 쭉 들어봤고 어떤 곡 들으실 건가요? 네, 이거는 Already Back Stuff. 네, Already Back Stuff 듣고 오겠습니다. 뿅! 잘 듣고 왔습니다. 자, 이렇게 오렌지 우드의 에코 L 모델 같이 들어보셨고요. 명호 씨부터 바로 한 줄 평 드릴게요. 라이브라고 붙어 있는 것이 이제 공연 무대에서 쓸 수 있도록 만들어 놓은 것 같은데 일단 뭐 EQ를 잡는 거는 편하게 잡으실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워낙 사운드 자체가 되게 평범하다. 그리고 아주 뭐랄까 일반식 같은 느낌이 조금 있어요. 그래서 집밥이라고 드리겠습니다. 집밥. 네. 제주도에선 귤밥 지어 먹더라고요. 귤밥. 아, 귤밥. 되게 먹어본 적은 없지만 안 먹어보고 싶은. 귤밥. 아 근데 괜찮을 것 같은데. 왜냐면 그 파인애플밥 맛있잖아요. 맛있었다고요? 맛있어요. 아, 그 동남아에서 파는 그거 얘기하는 거지? 네네네, 그렇죠. 그러니까 귤밥도 뭔가 괜찮을 것 같은데 향 이렇게. 근데 그 비주얼 보면은. 귤을 거기다가 이제 같이 안 치는 게 약간 좀 그렇더라고. 아니, 그럴 수 있겠다. 네, 어쨌든 귤밥, 아니 집밥. 네, 집밥이요. 네, 알겠습니다. 저는 그 아까 미드를 제거했을 때 사운드가 확 뭔가 이렇게 좀 트이는 느낌이 많이 들었거든요. 기본 사운드에서는 뭐 미드를 간직하고 있는 사운드가 그렇게 부담스럽진 않았는데 앰프에서 증폭됐을 땐 좀 부담스러워서 네. 미드를 이렇게 제거하면 좋겠다 해서 저는 그 귤 과육과 껍질 사이인 그 하얀 거, 그거 뭐라 그러는지 아세요? 뭐라고 해요? 그거 명칭이 귤락이에요. 귤락? 귤락. 락. 귤락. 어, 네. 귤락. 귤락. 귤락을 제거해서 드세요. 아, 그렇구나. 너 아는 게 많네. 쓸데없는 잡지식이죠, 잡지식. 귤락. 자, 스코어 발표하겠습니다. 명호 씨 사운드 18, 가성비 15, 편의성 15, 디자인 15, 총점 63점. 네, 저는 사운드 19, 가성비 15, 편의성 15, 디자인 14 해서 총점은 63점. 어허. 네, 평균 점수 63. 똑같습니다. 사운드가 제가 하나 높고 디자인 제가 하나 낮고 뭐 오렌지 우드가 지난번에 제일 높았던 게 지금 뭐 스쿼드로는 60이었기 때문에 오히려 약간 지금, 더 높아지기는 네, 했네요. 맞아요. 사운드가 아직까지는 20점이 넘는 기어가 안 나오고 있는데 맞아요. 네, 오늘 중에 하나 정도는 좀 나오면 좋지 않을까 기대가 좀 됩니다. 가격대가 다 같아서 어떻게 네. 될지 잘 모르겠어요. 요 중에는 그러니까 어차피 우리가 100만 원 언더에서 20점을 뭐 이렇게 50만 원 언더에서는 20점을 넘기가 확실히 힘들고 맞아요. 네, 100만 원 언더에서는 그래도 좀 괜찮으면 20점 넘어갈 수 있단 그렇죠. 말이죠. 충분히 23, 네, 네. 충분히 나올 수가 있는데 그 100만 원대 뭐 초반에서 뭐 20점대 후반까지 가는 경우도 있으니까 뭐 LA16 같은 경우에는 그렇죠, 네. 그렇죠. 그렇죠. 많이 나왔죠. 네, 그러다 보니까 한 이 정도 가격대에서도 충분히 20점대 초반까지는 갈 수 있을 것 같은데 나머지 두 개가 힘을 더 내봤으면 좋겠습니다. 자, 다음 시간에는 브루클린 L 모델입니다. 가격은 동일하고요. 네, 계속해서 오렌지 우드 3시간 연속으로 신년 특집 시트러스 스페셜
작년 말부터 이어져 오고 있는 네, 감귤류 특집 계속해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채널 고정해 주시고 유튜브 구독과 좋아요는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어쿠스틱 타임스.